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 지금까지 유출된 MR 헤드셋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루머에 의하면 외형은 스키 고글과 같은 디자인에 재질은 알루미늄과 유리,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2022년 10월에 출시된 메타퀘스트 프로보다 더 얇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애플의 MR 헤드셋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전환을 위해서 우측에 디지털 크라운 모양의 다이얼이 탑재가 되는데, 애플워치의 디지털 크라운과는 조금 다르게 햅틱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헤드밴드의 경우는 애플워치 스포츠 밴드와 유사한 소재를 사용해서 MR 헤드셋 전용 헤드밴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최대 8K 해상도를 위해서 소니에서 3000픽셀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4K 마이크로 OLED 패널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그네틱 방식의 맞춤 렌즈도 제공하면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위해서 팬케이크 렌즈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MR 헤드셋은 12개 이상의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사용자 제스처와 몸의 움직임, 얼굴의 표정까지 인식할 수 있을 듯합니다. 특별히 8개의 카메라 모듈은 사용자를 위한 실수로 증강현실 경험에 사용이 되고, 다른 6개의 모듈은 혁신적인 생체 인식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바타의 움직임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시선 추적에 따라서 초점이 맞는 부분만 최대 해상도로 렌더링을 해서 소비 전력 역시 최소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다리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캡처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향하는 카메라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카메라의 경우는 디자인을 위해서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배터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독립형 배터리팩을 사용할 예정인데, 참고로 배터리는 허리에 착용하고 배터리팩 충전을 위해서 96W의 전원 어댑터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1회 완충 기준 최대 2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인데, 프로세서는 최신 칩셋 M2 프로세서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와 함께 앞으로 출시될 에어팟 모델과 로우 레이턴시 연결을 위해서 H2 칩셋도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선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mm의 단자는 지원되지 않는 반면에 자체적으로 내장 스피커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2023년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헤드셋의 가격은 $1000대에 출시가 된다는 루머와 함께 최소 $2000에서 $3000 사이가 될 것이라는 루머, 이렇게 두 가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MR 헤드셋 관련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